자, 그래서 재빈이 오늘은 이에 구네요. 이에 구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건강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뭔가 먹는 거랑 건강이랑 같이 한거 같은데 아닌가요? 썩토리인데. 오케이, 잠깐만 쓰기 시험 친거 빠르게 채점 좀 하겠습니다. 있어요. 안 하고 빨리고 프렌치 프라이가 되는 거. 나의 4를 안 썼나? F-R-E-N-S-G 잘 맞나? 빨간 별.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요, 안 돼? 29개 중에서 2개 틀렸으니까 1대1하고 고쳐주시고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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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씨예요? 어텐션. 아, 이름 어떤? 씨. 오케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햄버거. 그럼 이름 씨면 영어 문장 속에서 등장할 때는 셀 맞지?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 있을 때는 햄버거. a hamburg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햄버거 한 개를 다시 얘기할 땐더 햄버거. 그 햄버거 해야 되니까 아까 네. 얘기했던 그 햄버거. 그 다음에 둘 이상 있을 때는 햄버거. hamburgers. 아까 얘기한 그 햄버거들을 다시 얘기할 땐더 햄버거. 이렇게 문장 속에서 사용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패스트푸드. Fast food. Fast foo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예요? 응? 2호 한번 해봐. 2호. 직소시키는 게 이름 씨? 이름 시죠.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셀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다란 얘기야. 오케이, 계속해서. cheese. Cheese. 무슨 씨야? 어떤 시? 어떤 그랬더니 아니요. 치즈 이러냐? 이름 시요. 이름 시죠.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수 없습니다. 왜요?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니까. 오케이, 그 말은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케이,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는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치즈? The cheese. The cheese. 그 치즈 어디 갔어? Where is the cheese? 그럼? French fry. French fries 아니에요? 아? French fries. 오케이, 무슨 씨? 어떤 시? 아, 아니, 이름 시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어떤 시래? 그럼 어떤 시라고 얘기하면 되냐?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수 있죠. 게다가 벌써 여러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프렌치, 얘는 이제 하나일 땐 이렇게 하는데요. 요둘 이상 있을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에서 감자튀김 들 이러고 있네요. 이게 뜻이 감자튀김들이니까 프렌치 프라이즈 하면 돼안 돼? 안 돼요. 왜안 되는데? 아, 돼요. 왜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개를 쓸수 있으면 한 개를 쓸수 있잖아요. 아, 프렌치 프라이즈가 돼 그래서? 아, 그러면 네. 북스도 되는 모양이구나. 네, 되죠. 될수 있죠, 그쵸?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오케이. 아, 재빈이 막 대답하는 거 보면 저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눈치 보고 대답하고 있어. 선생님이 다 잡아낸다. 계속해서 habit. Habit. 오케이. Hab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맞니까? 어떤 시? 뭐지? 이름 시? 오케이. 왜 이름 씨인데?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얘기했는데요? 너 누구야?
전데 제비인데요. 오늘 제비요? 이거는 무엇이니? 케이프인데. 무슨 씨야? 하다씨. 하다씨야? 아, 습관 하다야? 습관이다야? 습관 이름씨? 네, 이름씨 맞아요. 근데 왜 이름씨냐고요? 이름씨 왜 이름씨일까? 고민을 해보자. 누구를 말할 때, 주목할 때 이 이름을 말하는 거 아니지? 그치? 이거 모습 연습했는데도 이렇게 틀린 게 있습니까? 아예 비워놓은 거는 왜 비워놓습니까? 맞든 틀리든 쓰는 학습 습관을 가져야지. 오케이, 되게 틀렸으니까 공부하고 나서 고쳐주세요. 오케이, 헤빗. 헤빗의 뜻이 뭐야? 이거 습관이다, 그치? 네. 어, 그래. 습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이름시요. 어, 그래. 그럼 왜 이름시냐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렸네. 어, 내가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뭐나 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어떤시겠다야. 무엇 왜? 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너 누구야? 제가 재빈인데. 어, 네 지금 방금 네 이름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 맞아. 맞지. 무엇인데? 무엇은 아닌데. 어, 너 누구냐니까? 재빈이인데. 어, 재빈이는 너의 이름이네. 어, 제빈은 무슨 씨야? 제빈이란 이름씨. 말은 이름씨네? 응. 어.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얘기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떤 물건의 이름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 이거 처음 들어? 아니요. 어? 무엇을 고쳐야 된다? 습관을. 어,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고? 헤비. 어,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고. 선생님, 저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아, 너는 공부하는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어.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대. 얘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라고요. 왜?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럼 이제 하나 틀렸네. 두 개 고쳤잖아, 맞지? 맞죠? 엔터테이너하고 비즈니스맨. 그치? 오케이. 아, 남았네요. 어? 프로스도 고쳤어? 아, 그럼 그것은 아까 네 개 틀렸던 거구나. 프로스트 두 번 틀렸구나. 어, 아까 다섯 개 틀렸는데, 내가 프로스트를 못 봤어.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oft drink.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하나 있으면? A soft drink. 둘 이상 있으면? Soft drin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네. Milk. Milk. 무슨 씨야? 어떤 이름 씨야? 뭐 물어보면 다 어떤 씨야 또. 오케이. 그러면 이름 씨면 영어에서는 문장 속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 씨라면 뒤따라서 동시에 연결하는 어떤 질문이 하나 있어. 뭐 앞집이 씨 아니고요.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어, 셀 수 있구나. 우유 한 개. 그러면 어 밀크 하고 그 다음 둘 이상 있으면 밀스 이렇게 하나 봐. 밀크 너 세려 와봐. 너 우유 집에 가면 냉장고에 우유 있잖아. 그 팩 열어가지고 우유 몇 개 들어있는지 세 갖고 와.
우유가 우유 깍두법 아니에요? 어? 그건 우유를 세는 거냐? 우유 꽉을 세는 거냐? 우유 꽉을요. 어? 우유를 뭔 재주로 셀래? 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헤이, 그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써 안 써? 쓰죠. 이렇게 써 안 써? 쓰죠. 이렇게 써 안 써? 써요. 됐습니까? 잘하네. 또 못 써요 이러면 내가 이놈 봐라 이거 뭐 선생님 눈치만 보고 대답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네 이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조금 알아봐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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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야? 이름 씨.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아 치즈랑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Onion. Onion. 오케이. 무슨 씨야? 어떤 이름 씨예요. 물어보면 맨날 어떤 씨라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 이름 씨야. 이름 씨죠.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왜 양파를 못 세? 짜증난. 어? 너 양파 세 개 사 와라.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 안 보내? 보내줘. 오케이. 그러면 하나 있으면 문자 어니언. 뭔 어니언이야? 어 애플이냐? 어? 사과 하나 있으면 어 애플이냐? 아니야 언 애플. 왜 언 애플인데? 아 그 앞에 있는 게 몸이 아니고. 오케이. 얘 애플이네. 네. 얘 어니언이네. 네. 자음이야 몸이야. 몸이야. 오케이 okay. 양파 하나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어떻게 표현한다? An onion. 둘 이상 있으면? Onion. Onions. 아까 얘기한 그 양파 한 개를 다시 얘기하면? The onion. The onion. The?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오케이 더북이야 디북이야? 더북. 더북. The onion이야 the onion이야? The onion. 오케이. Okay. The onion이 발음하기 편해. The onion이 발음하기 편해. The onion. 됐습니까? Yes. 계속했어. Pizza. Pizza. 무슨 씨야? 이름 씨.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 눈치챘네. 드디어 생각하면서 대답하네.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Steak. Cheese. 어 그렇지.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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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만 보니까 이게 발음이 Salmon이면 여기에 써놓은 글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Salmon. 그렇죠. Salmon이 아니고 Salmon이야. Salmon. 네. 무슨 씨야? 이름 씨야. 응.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있으면 어 세먼 두 마리 있으면 세먼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은 네? 오케이 하나일 때랑 여럿일 때랑 똑같은 형태로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돼. 오케이 셀 수 있다는 거 왜 다 알아놔. 네. 오케이 계속했어. 콜라. 콜라. 사실 콜라라는 말은 영어에 안 써요.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줄게. 8번부터 시작해서 14번 사이에 틀린 게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죠.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이 뭐 딱 이거 틀렸어 하긴 그렇지만 좀 범위는 좁혀줄게. 어? 내 펜 어디 갔지? 아이구만. 자, 선생님 뭔 얘기 했었냐? 콜라라는 말은 원어민들은 잘 안 씁니다. 코크라고 해야 대신. 예? 코크. 콜라. 코크. 코크. 이걸 쓴다고요. 이건 잘 안 쓰고요. 아, 저거 들어봤는데. 오케이. 자,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어? 아, 있어. 없어요. 어,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했어.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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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Mushroom. Mushroom이 버섯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하나 있으면? A mushroom. A mushroom. 둘 이상 있으면? Mushrooms. 오케이. 이거 따져봤으니까 이건 무슨 씨야? 이름 씨야. 됐습니까? Fruit. Fruit. 오케이, 무슨 씨야? 이름 씨야. 셀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Apple. Apple.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을 땐? An apple. 둘 이상 있으면? Apples. 아까 얘기한 그 사과 하나를 얘기할 땐? The apple. 그 사과 들을 다시 얘기할 땐? The apples. 오케이. 계속. Like. Like. Like가 요런 뜻일 땐 무슨 씨야? 아저씨요. 요런 뜻일 때는? 어떤 씨요? 앞제비씨입니다. 앞제비씨? 네. 어떤 거 앞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뭐 고쳤어? They are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들의 첫 번째만 쓰면 어떡해? 어. 오케이. 3 오랜만에 본데. 이거 무슨 시였더라? ABC? 아까 수업할 때 했는데. ABC. 어떤 그들의 어떤 생일? 그들의 생일. 뭐지? 이거 무슨 시야? 뭐 배우는 사람이야? ABC, DFG. 아까 수업할 때 다 했던 거 다시 물어보는 거야? ABC, 캣, 컵, 배구, 앱, 배구. 배우 공부할 때 방금 뭐 설명 들으면 눈만큼 뻑뻑뻑거리고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집어넣는 거 같아. 봐봐. 보면은 맨날 내가 방금 수업할 때 1대1 할 때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잘 없어. 이게 무슨 시야? 저기 설명할 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듣고 만다는 얘기야. 아주 안 좋은 공부 습관이지. 네, 여기 내가 그리고 얘가 어떤 시라는 거 어떻게 증명했냐? Their books 했어. Their books 했어 안 했어 아까? Their books의 뜻이 뭔데? 뭐 어떤 책들? 그들의 책들이라고. 이게 무슨 시야? 응? First train 무슨 뜻이야? Train 기차니까 first train 한번. 첫 번째. 어떤 기차? 첫 번째. 무슨 시야? 어? 이렇게 네가 얘기했지. 어? 그럼 또 기억을 좀 하고 있어. 어? 자, 이거 무슨 시야? 앞제비 씨. 앞제비 씨는 무슨 시 앞에 와야 된다 그랬어. 아, 이거 처음 듣냐? 어? 왜 한 배운 거를 설명했는 거 기억을 안 해? 어? 그 순간 모면하면 끝이야? 다음번에 안 물어볼 것 같아? 어? 이게 무슨 인코리 이거 무슨 시야? 이건 무슨 시야? 아니 이게 전체가 어디고 얘는 무슨 시냐고요, 코리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앞제비 씨가 무슨 씨 앞에 와야 된다고 설명한 적 있어 없어? 어? 이거 어떤 씨 어떤 씨 이거 생일이네? 이거 무슨 씨야? 어?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있어야 된다고? 이거 on their first만 써놓으면 도대체 이름 씨 어딨냐고? 어? 거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시 와줘야지 앞제비 씨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설명했는 거 기억 좀 하고 있어라. 오케이. 나. I like you. 안녕히 가세요. 아, 참 시험 쳐놔야 되는구나. 아니야. 아, 참 그거 해야 되는구나. I like you는 무슨 뜻이야?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am like you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그래? 둘 다 나는 좋아한다요? 어, 테스트는 필요 없고 스피킹 하고 그게 무슨 뜻일지 나한테 무슨 뜻일 것 같은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여기 이렇게 누가 다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누가다네? 네. 그럼 누가다,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여기 like가 무슨 시 자리에 왔어? 하다시. 하다시 자리에 왔으니까 like의 뜻은 무슨 시라야 돼? 좋아했다. 오케이. 이거 하다시 자리에는 be 동사 있는데? 네. 그럼 like의 뜻은 뭐겠어? 저를. 그럼 I am like you는 무슨 뜻일까? 나는 널 좋아하는 것처럼. 아, 그래? 뭐지? 여기 좋아한다는 뜻이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어? 아니요. 나는 너와 같다. 난 너 같아. 난 너랑 닮았어. I am like you. 읽어보세요. I like my father.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나의 아빠를 좋아하다. I am like my father. 나는 나의 아빠와 같다. 나 아빠 닮았다. 좋습니까? 네. 오케이. C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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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야? 이름 씨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 양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래? 어, 양파 될 수 없구나. 있어요. 아까 이거 이런 거 혹시 안 했나? 했어요. 어? 양파를 될 수 있으면 당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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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건강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Healthy food. Healthy food. 이거 무슨 뜻일까? 건강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이겠지. 뭐, 그 음식이 어떻게 건강해? 뭐 다 죽었는데. 어떤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계속해서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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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가 물고기란 뜻일 때 무슨 씨야? 이름 씨.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있지. 그럼 한 마리 있으면 a fish. a fish. 두 마리 이상 있으면 fish.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까 이름 비슷한 애 있었는데? salmon. salmon. 뭐의 일종이야? 복수형인가? 세모님, 뭐의 일종이냐고요? 뭐의 그 물고기의 일종 아닙니까? 피쉬의 한 종류 아니에요? 연어가 물고기였어요. 그럼 불고기야? 연어가 뭔지 몰랐어요. 연어가 뭔지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베지터블. Vegetable. Vegetable. Okay, 무슨 씨야? 네? 무슨 씨야? 이름 씨야.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vegetable. 또는 vegetables. 이렇게 문장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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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not. May not. May not. 이거는 앞제비씨입니다. 네? 앞제비씨. 네가 이미 배운 앞제비씨. Can. Will. Will. 이런 것들 앞제비씨고 앞제비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Had. 하다씨. 하다씨가 온다. 됐습니까? Eating habits. Eating habits. 오케이, 식습관은 하나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요. 됐습니까? Eating habits. 그래서 이런 거 붙였네요. Drink. 드링크야, 드링스야? Drinks. 아, 드링스야? 아,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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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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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Eat. 무슨 시야? 어떤 시? 하다시. 뭐 물어보면 다 어떤 시래.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 예.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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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어떤 시? 어째비 시. 이팅. 이팅. 이팅.
eating.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주고 다음부터 계속 물어보고 가르쳐 줍니다. 네. eating은 뭐로부터 왔어? eat. 무슨 씨야? 먹다. 니까? 하다시. 하다시죠. 네.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면 왜 붙였을까? 뜻을 살짝 바꿔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뭐뭐 하는, 먹는 중인,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꿔 쓰거나 먹는 것. 이거 먹는 것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걸까? 하다시 양념시. 아, 양념시야. 앞제비씨. 너 무엇을 좋아하니? 아니 영어로 표현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답을 해보라고. 네? 넌 무엇을 좋아하니? 저요? 음식이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넌 뭐 좋아해? 난 먹는 것 좋아해. 무엇을 좋아한다고? 네? 무엇을 좋아한다고? 음식이요.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한다고? 먹는 것이요. 오케이. 먹는 것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다시? 하다시? 아, 어떤 먹는... 시? 아, 어떤 시? 이름 시. 무엇을 좋아한다고? 먹는 것을 좋아. 피자 먹는 것 좋아해요. 당근 먹는 것 좋아해요. 버섯 먹는 것은 안 좋아해요. 맞아요. 무엇을 안 좋아한다고? 버섯 먹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이거 이 뜻으로 쓰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계속 대답하고 있어. 아, 무엇을 좋아하냐고.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시인지.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 그랬어. 누군 좋아. 어?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데 시가 달라진다. 하다시가 어떤 시나 이름 시로 바뀌는 겁니다. Other. 오케이.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틀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